이 양반 사기꾼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하는 게 네가 고사리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나가더라고요. 피어먹고 도망을 갔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위치한 천신불자암입니다. 반갑습니다. 14년 동안 되게 정말 다사다난한 일도 많으셨을 것 같고 많은 손님들이 되게 왔다 갔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혹시 있다면은 힘들고 또 모든 일이 다 안 풀리고 네. 예,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상담과 대화를 해서 네. 이 사람들에게 풀어줬을 때 이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정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자기가 지금 이제 상담을 하려고 공부를 한대요. 네. 이제 이런 영적 공부가 아니라 네. 그냥 이런 일반인들에게 상담을 해서 네. 그 사람들에게 이제 힘을 대주고자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나중에 이 자기가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네. 했을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보듬어 주고 네. 이렇게 내가 속 시원하게 이 사람들을 달래서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갔거든요.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해주셨을 때 저도 감동을 받죠. 그쵸. 네. 그럴 때는 내가 진짜 못 잊죠. 그분들한테는. 네. 주로 손님들이 선생님한테 점사를 보시고 나서 네.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이 어떤 말 많이 들으세요? 시원하다고요. 시원하다? 네. 다 풀고 간다고요. 다 풀고 간다?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요.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보다 네.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한 게 저는 더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는 말을 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정신과 뭐가 해결이 안 돼서 정신과를 다니는데요. 그 사람은 의사는 내가 한 얘기를 얘기만 듣고 네. 그냥 약을 처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선생님한테는 와서 자기가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네. 너무너무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고 그 말을 해요. 네.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더 감사하죠. 손님들에게. 처음 이 법당을 차리시고 첫 손님 기억나세요? 이게 있었어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신령님들을 이제 공부하러 태백으로 갔는데 그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10시가 되니까 손님이 하나가 와요. 네. 오지도 않던 손님. 네. 여자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다 내가 풀어보니까 이 양반 사기꾼인 거예요. 여자가요. 네네네. 사기꾼이라서 그때는 거짓말 못하잖아. 지금도 못하지만 네. 되는 대로 떠놓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당신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대놓고. 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아줌마가 화를 벌떡 내면서 네가 보살이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하는 게 네가 보살이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내가 사이를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친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네. 어머니 이래이래한 사람이 와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머니 나보고 보지도 못하는 게 점을 본다고 어머니 나한테 큰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넌 제대로 잘 봤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제대로 잘 봤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는데 4일 지나고 5일째 되니까 어떤 남자분들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네. 어떤 남자분들이 찾아와서 그 여자를 데리는 거예요. 날 보고 네, 네, 네. 나보고 감춰놨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나는 그 사람 그날 왔을 때 내가 사주 한번 봐준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우리 돈을 다 떼어먹었다는 얘기예요. 떼어먹고 도망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숨어 다니는 거야. 이 여자가.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감추는 줄 안 거예요. 이 여자를. 네. 그다음 날 보고 이 여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난 이 사람은 본 적도 없고 저는 며칠 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점사를 보러 왔으니까 나는 이 양반을 사주를 봐준 것 뿐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첫 손님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럼 예사롭지 않으셨네요. 네. 그분 잡으셨대요?
못 잡았을걸요? 알겠습니다. 홍보회로 태백으로 갔는데 잊어버리지도 않네요. 정월달 초하루예요. 설날 아침이죠. 뭐 그때는 힘들게 공부했던 때라 만찬을 드리지도 못하죠. 간단하게 올리고 딱 이제 아침 기도를 드리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나요.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죄송한데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천신이라 하시더라고요. 천신님은 모습을 안 보여주신대요. 그분께서 네가 오늘부터 손님을 볼 것이다 딱 그러시더라고요.